콜럼버스 훨씬 전에도 사람들은 이 정글에 살았나 봅니다. 유럽이 남아프리카로 향하기 전에는 아마존에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가정이 있었는데요. 이게 틀린 듯합니다. 아마존의 삼림 벌채로 최소한 지오글리프 81군데에 바닥에 파진 도랑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브라질의 어퍼 타파조스 바시네 위성 영상에 잡혔습니다. 이 지오글리프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세기 전 1250년에서 1500년대 사이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몇 곳을 조사해 도자기, 돌독기의 파편들을 발견했는데요. 오랫동안 인간이 정착해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원들은 모델을 이용하여 1000년에서 1500년 된 나무 마을이 아마존 남부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50만 명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 토착 세력은 질병 발생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게다가 유럽인들이 도착하면서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